정확한 날 아침입니다. 떡갈비와 버섯전, 특추나물과 버섯볶음, 그리고 오이무침, 미역국까지 먹었습니다. 집 바깥에 촬영하지 못해서 아침에 촬영했습니다. 마당에는 식물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엄청난 관리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집 옆에는 꽃게나무가 있어 가을에 수확해 집에 오는 분들께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하룻밤의 짧은 시간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동동마을의 풍경이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백년사로 향합니다. 네, 백년사에 왔습니다. 백년사는 강진만을 굽어보고 있는 사찰입니다. 주차장에서 동백나무 숲을 지나 사찰까지는 도보 7분 정도 소요됩니다. 백년사는 정혜군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다른 초당과 인접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강진 유배 시절에 백년사를 자주 들러 차를 마시고 백년사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사찰문 옆으로 여타의 협시부를 모시고 있는 사찰은 대형보좌의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만덕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만덕산에 위치했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년사 정문에 올라서는 강진만이 보입니다. 초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솔길을 지나 중간에 서울로를 들렸습니다. 바다와 해가 보이는 누각을 뜻하는 의미로 정혜군 선생 유배 시절이 괴롭지만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집니다. 다산초당까지는 백년사에서 도보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여기는 다산초당입니다. 주로 동암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앞에 연지석가산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네모진 연못과 둥근 산은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천지사상을 의미합니다. 잉어들이 살고 있네요. 성암은 주로 제자들의 거처와 교실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산박물관 이정표를 따라 쭉 내려가면 되는데요. 뿌리길과 돌길이 많아 반드시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다산의 제자였던 윤종진의 묘가 보입니다. 이제 트레킹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평지로 이어진 길로 다산박물관을 향해 한남반을 지나서 계속 걸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어서 헤매지 않고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다산박물관이 보입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사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70m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병의 다른 수상도 어쩔 수 없는
한국체험관에서는 숙박과 전통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산 체험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사이제이입니다. 주모의 호의로 주막 골방 하나에 묻게 된 정약용 선생은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자들을 훈육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파전과 막걸리를 판매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사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속속 잘 되었습니다. 해설사님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사이즈 입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제작거리를 지원해 나온 곳입니다. 본가게에서는 매점이 운영이 되었고 자, 체험장도 해보겠습니다. 또 공장 체험도 전문 업체에 있었는데 시기가 시켜보지 않아요. 전기차로 오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오실 수 있게 충전기 서버가 있습니다. 점심으로 백반을 먹었습니다. 가자미 조림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잠깐 강진 시장을 들렸습니다. 오늘은 장날이 아니어서 조금은 휑했는데요. 여기는 강진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정겨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강진 특산물 판매장에 들렸습니다. 얼갈이, 열무, 알타리, 양상추, 봄동 등 다양한 채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비트, 콜라비도 있네요. 키위잼과 밭 그 외에 다른 기타 곡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육이와 함께 도자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 수박 하나를 카우도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도 출렁다리 주차장 쪽입니다. 망우 출렁다리 쪽보다 저도 출렁다리 쪽이 짚라인을 타거나 해로 따라 산책하기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짚라인 타러 가는 길이 바로 산 중턱에 올라가는 길이 보이시나요? 타워를 좀 걸어 올라가면 쉼터에도 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타면 저도 출렁다리 주차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저는 짚라인을 타지 않기 때문에 왼쪽 현선책로 따라 이동할 겁니다. 초입에는 노래를 크게 트시고 계신 분이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도까지 왔으면 현선책로의 절반 정도. 김영란 시인의 생일과 함께 시 구절을 읽는데요. 저기 망원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망원 출렁다리는 700m가 넘는 길이로 산책하기엔 좋습니다. 망원 출렁다리 근처에 가면 황금가오리빵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겠죠? 아니면 만두콩 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오도에서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일정을 끝마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저도 출렁다리 앞에서는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